안녕하세요, 찰스쌤입니다. 지난번 비디오에서 글자별 발음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쭉 가르쳐드리고 어떻게 글자들을 연결해가지고 단어를 발음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 할 거는 지난 편에 이어가지고 이제 장모음과 그다음에 겹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글자의 소리에 대해서 배울 때 모음이 다섯 개였죠. 다섯 개가 A, E, I, O, U가 있었어요. 요 다섯 개의 모음들을 단모음이라고 불러요. 그 발음이 A는 에, E는 에, I는 E, O는 아, 아, 뒤에서 나는 아죠. 아, U는 어예요. 네, 그래서 이걸 단모음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할 건 이제 장모음과 겹모음인데, 장모음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 그 제일 끝에 단어가 E가 E로 끝나요. 되게 E로 끝나고 중간에 무슨 자음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있는 모음이 있어요. 요 모음이 장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일 뒤에 있는 이는 항상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많은 영어 단어들이 이로 끝나는데 그 앞에 있는 자음 말고 그 하나 더 앞에 있는 모음의 경우 그거의 모음의 소리가 자기의 이름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으면 바로 앞에 있는 자 모음 자기 이름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테이프 같은 경우가 있죠. 테이프. 테이프는 제일 뒤에 있는 E가 얘가 소리가 안 나요. 항상 영어에서 대부분 제일 끝에 있는 E는 소리가 안 나요. 이걸 사일런트 E라 그러고 얘가 E가 붙는 이유는 얘가 보통 단모음 발음되지 않는다는 걸 사실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얘가 A가 A로 발음돼요. 예전에 뭐였죠? 단모음에선 A는 에였어요. 네, 에였는데 네. 장모음으로 가면 얘는 A로 발음돼요. A가 A로 발음되면 E는 뭘로 발음될까요? E로 발음되고 뒤에 E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뒤에 있는 E가 있는 경우에 I는 I로 발음되고 뒤에 E가 있으면 O, O는 O로 발음되고 뒤에 E가 있으면 U는 U로 발음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인데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발음이 될수 있는 게 탭. 얘는 뒤에 이가 없죠. 그러면 얘는 발음이 트에프 탭이에요. 하지만 뒤에 이가 붙으면 얘는 소리가 안 나서 트에이프 테이프가 돼요. 그래서 이걸 사일런트 이, 이걸 장모음 이렇게 부르고 장모음은 우리가 아는 발음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맨 같은 거. 맨 어떻게 뒤에 이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메인 이렇게 되는데 메인 얘 소리가 안 나죠. E가 소리가 안 나고 메인 A로 발음돼요. A가 요게 뭐 말갈기 뭐 사자갈기 이럴 때 갈기가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뭐 head 모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 E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hate 그래서 모자가 hate 미워하다가 되죠. A가 에가 A로 발음돼요. 또 pin 푸이네 피니 푸아이네 파인 이거 파인트리 할 때 그 파인이죠. 뒤에 이가 붙으면 아이가 아이로 발음된다는 거죠. 또 키트 무슨 뭐 밀키트 네, 뭐 무슨 키트 할 때 그 키트 도구 뭐 상자 이럴 때 쓰는 키트 네, 그 키트가 뒤에 이가 붙으면 카이트가 돼요. 아이가 아이로 발음돼 크 아이 티 카이트
크이트 킷 키크 아이트 카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또 RIP, RIP 네, 찢다 이런 뜻이죠. RIP는 어떻게 돼요? RIP, RIPE, RIP, RIPE, RIP, RIPE, RIP, RIPE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PET, 애완동물이라면 PET이 뒤에 E 붙으면 사람 이름 PET가 되죠. 이거 E로 발음되니까 중간에 E가 E로 발음되고 끝에 E는 소리가 안 나죠. PET에서 PET로 바뀌어서 PET가 돼요. 또 뭐가 해요? 르아브 랍 이건 강도질하다 라는 뜻인데 르오 네. 네, BE로 끝나면 이게 오가 오우로 발음되죠. 그러면 르오브 로브예요. 랍 로브로 바뀌죠. 느아트가 뒤에 이가 붙으면 느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흐아프가 흐오프 호프가 되죠. 네. 그 다음에 크아브 커비 네. 크유브 큐브가 되고요. 트어브 터비 트유브 튜브가 되죠. 또 크어트 커트가 크유트 큐트가 돼요. 이렇게 해서 장모음 다섯 개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겹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앞에 장모음만 해도 비교적 규칙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사실은 거의 다 외워야 돼요. 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AI로 끝나 AI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발음이 A가 돼요. 그래서 무 에일레 메일이나 르 에이네 레인 이렇게 발음돼. AI가 A로 발음된다. 또 A로 발음된 게 AY도 있어요. 이런 단어는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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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 pay 이런 단어도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EA 사운드가 들어가는 거 EA가 들어가면 EA는 한꺼번에 합쳐서 E, 긴 E 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meet, m, eat, meet, b, b, e, c, beach 네. 그 다음에 EE가 되면 이것도 역시 긴 E 소리예요. 뭐가 있을까요? feet f e t feet t r e tree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오 사운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O A로 스플링이 되는 게 O 사운드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boat b o a t boat가 있고 r o a d road 이것도 O 사운드예요. 그 다음에 OW도 O 사운드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R-O-R-O 노졌다죠? Wind-O 하면 Window가 되죠? O에 그죠? 역시 그 다음에 또 O-I는 O-E로 발음돼. 이건 되게 쉽죠? O-E O-E로 발음돼서 V-O-E-L 합치면 Boil S oil 합치면 soil 이렇게 돼요. oil로 발음된 게 하나 더 있는데 oy도 oil로 발음돼요. 그래서 b oil boy j oil joy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ou로 발음돼서 아우로 발음된 것들이 있어요. 아우 house 합쳐서 house 또 클레 out 합쳐서 cloud 또 ow도 out로 많이 발음돼요. 여기 다른 예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전에 ow였는데 이건 out로 발음되는 거예요. 네.
크 아우 카우 또 브리 아우 네 합쳐서 브라운 브리 아우 네 브리 이게 아우가 하나란 얘기예요. 아우 네 합쳐서 브라운이 돼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오 사운드는 되게 우로 발음되는데 우가 긴 경우가 있어요. 긴 경우 롱긴 우인 경우는 되게 문 이런 것들입니다. 문 아니면 스푼 네 이런 것들이 길게 우 발음된 거고 짧게 우로 발음된 오오 사운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book, foot 이런 것들이 짧은 오 사운드죠. 네, 이걸 이제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이걸 한번 다 따라서 그대로 베껴서 써보세요. mail, rain, pay, day, meet, beach, feet, tree, boat, road, row, windows, boil, soil, boy, joy, house, cloud, cow, brown, moon, spoon, book, foot 이렇게 해서 써봐서 규칙이 생각이 나는지 계속 써봐서 계속 발음해보고 확인해보시고 연습해보시길 바랄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각 글자의 소리들은 다 익히셨나요? 네, 꼭 한번 다시 연습하시고 그게 잘안돼 있으면 이런 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무, 에, 리 이렇게 나눠서 낼 수가 없으니까 먼저 그것부터 비디오를 다시 보시고 네, 동영상을 다시 보시고 그 연습부터 충분히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거 연습하시고 이거 다 연습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네, 뭐라 하면 될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음 소리의 겹자음 소리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겹자음 사실 좀 많고 복잡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음 동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